예, 먼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입니다. 오전 현안 브리핑, 준비한 브리핑에 앞서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간략한 입장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특감반원 유류품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에 연달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우려가 많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자료들은 지난해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 사건 당시 이미 청와대가 자료 일체를 제공하여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숨진 특감반원의 유류품 압수수색에 이은 오늘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혹 개혁에 맞선 검찰의 정치행위가 아닌지 묻고 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법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습니다. 검찰은 정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도 마찬가지 검찰에 대한 메시지가 될것 같습니다. 전 특감반원 사망사건 검찰 셀프수사 인정될 수 없다. 검찰의 수사를 받던 검찰 수사관 전 특감반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서 검찰의 수사를 받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검찰은 반성하고 사죄에도 모자랄 판에 추모의 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고인의 물품에 대한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펼치는가 하면 그의 죽음을 여론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모양새입니다. 통상 사망자의 유류품 분석은 경찰의 업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례적으로 경찰을 압수수색해 고인의 유류품을 확보해갔습니다. 경찰이 이를 두고 탈취하며 반발할 정도입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압수수색은 결국 관련 수사의 필요성보다 검찰이 스스로 나서 시급하게 덮어야 할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 고인의 유서와 휴대전화를 독점하고 있습니까? 검찰의 압수수색 후 기다렸다는 듯 터져나온 사정 당국 관계자발 보도들은 의심을 더하게 합니다. 이들 보도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억지로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인상을 줍니다. 이후 검찰이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미 여론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습니다. 고인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 검찰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건을 둘러싼 모든 의혹이 규명 대상이라면 검찰의 고인에 대한 강압 수사와 혹여 있었을지 모를 별건 수사 의혹 역시 진실 규명의 대상, 수사의 대상입니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에 신뢰를 줄 국민은 없습니다. 검찰은 스스로도 수사 대상이 된 마당에 본건 수사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모순입니다. 뜬금없는 강제 수사와 허위 사실까지 동원한 검찰발 언론 플레이로 경찰 수사마저 방해하는 모양새는 누가 보아도 월권입니다. 검찰 개혁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개혁 요구 앞에 서 있는 검찰입니다.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또다시 하나 보탤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수많은 눈이 검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은 당장 정치를 그만두십시오. 국회 마비, 입법농단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민생 파탄, 막무가내, 자아분열, 무더기 필리버스터를 걷어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국회를 마비시킨 심각한 입법농단 사태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회 마비의 가장 큰 책임 있는 정당으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자유한국당을 지목했습니다. 중도층에서도 한국당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공감할 수 없는 버티기로 국회를 멈춰놓고 읍참마속 외치며 당 개편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엄중한 국회 상황은 아랑곳 않고 친황체제 구축하며 내부 권력 투쟁에 몰두하는 모양새로 비친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입법농단 사태의 책임이 막중한 한국당의 후안무치 행태가 통탄스럽습니다. 민식이법에 아이 이름을 헷갈리는 민생외면, 미국의 북미회담 늦춰달라고 하는 매국행위, 식물 국회로 만든 국민의 삶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그 모든 행위에 책임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마속의 목을 베었다는 읍참마속을 외치며 친이대를 구축한 한교안 대표, 도로 침박당이 된 자유한국당,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 있냐며 후안무치한 이인규 전 중수부장, 검찰은 제대로 진실을 밝히라. 박연차 회장 말고는 증거가 없었다. 대통령과 박연차 회장의 말이 서로 다른데 박연차 회장 말이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다. 심지어 통화기록조차 없었다. 증거가 없었음에도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웠습니다. 가족비리 의혹에 이 전 대통령 그 누구도 직접 소환한 적 없었던 검찰은 노 전 대통령만은 무리한 소환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언론에 논두렁 시계 정보를 흘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적 타살, MB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참사라고 불리우는 이유입니다. 권력의 신여, 대표 표본으로 불리우는 MB 검찰, 국면 전환용 기획 표적 수사의 선봉에 있던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한국에 돌아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 8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논두렁 시계 보도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미국으로 떠나 도피설에 있었습니다. 도피설이 사실이냐 미국에서 자신을 찾아낸 취재진의 놀라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진실이 두려워 그는 도망을 간 것인지 논두렁 시계 보도한 SBS가 자체 진상조사 후 정부 출처가 대검 관계자라고 밝힌 바 있음에도 논두렁 시계 배후로 국정원만을 주장하고 자신은 발뺌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며 한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다는 후안무치한 태도까지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국민들은 덮어져버린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입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귀국한 만큼 검찰은 이제라도 제대로 수사하십시오. 사랑하는 대통령을 허무하게 잃었던 국민들은 오늘도 권력의 신여가 아닌 검찰다운 검찰을 여전히 기대를 버리지 않고 바라봅니다.